뭐 바이 바 so 진짜 오깡냐 유 저희 안녕하세요. 저는 베란다라고 합니다. 저희 2022년 올해 미스 코리아 당선된 친구인데요.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도 안 신기해 보여. 그렇구나. 기다리려고 이 뮤비를 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수분이 한국인이거든요. 한국 가수인데? 한국 가수? 원래? 하리원. 아니요. 나왔던 사람이에요? 멋있다. 나 아이돌학교 봤는데? 봤어? 근데 데뷔한 사람밖에 몰라. 이름은 영주. 영주. 오, 우리 동갑이네? 동갑이야. 우와. 뮤비도 제주에서 촬영할 거라서 오. 겨울에 눈밖에 없는 그 세상에 나오는 뮤비지만 드라마로 노래된 그런 내용이니까 우와. 보시고. 오, 신기하다. 베트남에서 유명해요? 뮤직비디오? 이거? 오. 2022년 4월 달에 데뷔했고 오, 신기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한 여자가 어느 남자와 약속했습니다. 그가 겨울이 지나면 만나자라고 해서 그 여자는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내 것만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내 것만 해주면 안 돼? 내 것만 해주면 안 돼? 아, 이거구나. 내 것만 해주면 안 돼. 아, 근데 겨울 느낌 난다. 딱. 지금 느낌. 예쁘다.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베트남 뭐 잘한다. 귀여워. 노래 좋다. 이거 베트남에서 대성하는 거 아니야? 하리원을 하리원이랑 한국 사람 가수가 있어? 한국 베트남 혼혈이신데 그분이 항상 베트남 가면 한국 사람 하리원 알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 소주처럼 맛있어? 맛있어. 소주가 맛있진 않지. 그치. 취하려고 먹는 거지, 그냥. 맛있겠다. 바깥 세상에 아무한테도 뺏기지 마. 귀엽다. 근데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다. 귀엽네. 동갑이는 왜 이렇게 귀엽지? 그니까 우리보다 5살 어려 보여. 이거 베트남, 아 베트남이래. 제주도라고 여기가? 그니까 더 예뻐 보여. 외국 같아. 북유럽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아. 그니까 한국이 예쁘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남자들처럼 왁스 바르는. 이 장면 뭔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넌 정말 맛있어. 말한테 말하는 거야? 바깥 세상에 아무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귀여워. 저기다 가둬놓고 살아라. 그러니까. 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틀란티스 소녀 어때? 뭐든 상관없어. 너만 좋아할 거야. 남자 주인공 얼굴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 강아지도 너무 귀여워. 진짜 예쁘다.
그 하트 시그널의 하늘아. 아, 하트 시그널 아니, 그 러브캐처 하늘. 너 친구 아니야? 어, 어, 닮았어. 진짜 느낌 난다. 입술에 점 있는 것도 완전 그러니까. 매력적인데? 너무 예쁘다. 성공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꼭. 나보다 이미 성공했지만. 아, 쿠킹 영상도 너무 귀여워. 어, 너무 예쁘다. 어, 너무 귀엽다. 웃는 게 학생으로. 베트남어 진짜 잘한다. 이분 베트남어 노래만 잘해요? 아니면 말도 잘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들었어요. 4, 5년. 4, 5년을? 와, 베트남에서 데뷔하려고 칼을 갈았다. 4, 5년을. 와. 베트남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비법 좀 물어봐 주세요. 개인 과외. 직접 찾아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친구 먹어야지. 나이도 동갑이니까. 동갑이니까. 오, 근데 궁금한 게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출생인 가수가 좀 호감을 끌어요? 아니면 관심을 끊는 편이에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에서 데뷔를 한다 했을 때 그런 게 좀 이슈가 되나요? 그죠. 오, 이제 내가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데뷔해보겠다. 여기 베트남 시장 공략하겠다. 이런 거 되게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케이트랜드처럼. 어. 천재적이에요. 노래나. 노래 너무 귀여워요. 노래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귀엽고. 그리고 약간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을 조금 알리기도 하지 않나. 제주도가 배경이기도 하고 소주도 나오고 한국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를 좀 알리는 데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약간 국위선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가봤던 데는 막 이런 자연을 보긴 봤는데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딘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딱 겨울에 이런 풍경인데 딱 이 느낌이니까 뭔가 너무 딱 예뻐. 한국 느낌 나고 좋아요. 아 맞네. 우리 맞네. 지금 베트남이네. 지금 베트남에 있어. 콩카페. 너무 재밌었고요. 아, 일단은 가수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아이돌 학교 때 기억 못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이런 인재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한다니까. 그리고 저희 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빨리 좀 네, 인스타그램 눌러오셔서 DM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K-트렌드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 까만.